언제 구매하신 거예요? 18년도 여름에 샀는데 60 얼마요? 신품이라고 해서 네, 자기네들이 조립을 해가지고 갖고 오겠대요. 용산 시장 들막이 면도까지. 지금 양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제 중고나 이런 것들로 들어왔었을 때 뭐 양품 아니면 뭐 상태가 양호하다 이렇게 해가지고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해놓은 거라고 오빠 봐도 되고요. 주차를 보면 2009년 49주차, 10년 50주차, 10년 52주차, 11년 25주차 이렇게 지금 다 섞여갖고 있고 램 클럭도 다 달러 8500, 16,000 760이네 안에를 메인보드는 H67이면 2010년? 저희한테 가지고 오시면 뭐 2년 전, 뭐 3년 전, 뭐 작년에 샀다, 새 걸로 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안에 보면 굉장히 오래된 중고 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. 저희도 같이 똑같이 컴퓨터 매장하는 업체인데 근데 뭐 그쪽에서 뭐 이런 얘기들을 저희가 이제 손님들한테 해주면 그쪽이랑 뭐 이런저런 뭐 트러블 같은 게 생기니까 별로 이렇게 웬만해서는 말씀을 해드리는 부분도 있지만 안 해드리는 부분도 있어요. 너무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중고를 케이스만 새 거로다가 이제 조립을 해서 준 거라고 보시면 돼요. 네. 감사합니다. 네. 제품이 뭐 공장에서 출고가 됐어도 우리가 안 팔고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새 거 상태로 가지고 있는 걸로 뭐 그 가격에 맞춰서 조립을 해줬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거든요. 근데 중요한 건 케이스만 새 거고요. 나머지는 다 중고예요. AS 기간 자체가 이미 예전에 컴퓨터 팔 때부터 다 지난 것들이었어요. 컴퓨터를 판매한 시점부터.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이걸 AS를 해주겠어요? 못 해주는 거죠. 어? 소멀도 안 발랐는데? 안 바른 상태에서 이거를 CPU도 i5 2400이고. 제가 궁금한 건요. 네. 이 컴퓨터를 제가 다른 이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데 가져가면 네. 컴퓨터 전문으로 하시는 분들이니까 보면 아시잖아요. 네. 근데 이런 사기를 친다고요? 이게 신고감이 안 돼서 그런 거예요 혹시? 제가 그냥 사례를 몇 가지를 말씀을 드리면 네. 240만 원 주고 샀어요. 근데 안에 들어간 부품이 120만 원짜리예요. 근데 그렇게 하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. 정말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.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정직하게 장사하는 사람들보다 훨씬 더 많다는 게 문제죠. 이건 뭐 불만제로 뭐 이런 데에서도 컴퓨터 관련해서 매체에서 보여주기도 했어요. 그러니까 정상인데 이런 선 하나만 이렇게 싹 빼놔요. 탁치니 억하고 이게 나갔다 이 부품이 뭐 이상이 있다 막 이러면서 다 바꾸라고 하는 거예요. 코로나 때문에 부품값이 싸졌으니까 엄청 싸져가지고 새로 하라고 했다. 새로 이거를 업그레이드도 해야 되고 고치는 비용이 더 든다. 그러니까 누가 고치냐. 요즘 안 고치고 다 자재값이 엄청 줄어가지고 작아져가지고 새 걸로 하면 50이면 새 걸로 엄청 사용 좋은 걸로 갖다 주신다. 이틀 전에 저랑 그렇게 통화했어요? 뭐한 때문에 부품 가격이 싸진다니까. 엄청 싸졌대요. 버려야 되죠 이거? 버려야 되는 건 아니에요. 여기서 뭐 살려가지고 쓸 수 있는 것들은 쓰고 어차피 크게 뭐 고사양의 작업이나 이런 것들은 안 하신다라고 하면 고장난 부품들만 캐드 하려고 산 거예요. 캐드 하려면 뭐 엄청 많이 필요해가지고 비싸진다고. 근데 아깝잖아요. 중요한 건 얘 사가지고 네 번인가 다섯 번밖에 안 켜보셨다면서요. 네. 아깝잖아요 버리면. 그 테스터기 하나만 줘볼래? 일단 파워는 정상이고요. 아니 기사가 와가지고 고장났다고 했는데요? 메인보드가 고장이 났을 수도 있고요. 안 나갔다고 이거 싹 잡았거든요. 20만 원 달라고 했나? 26만 원 달라고 했어요.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사양 중고 날아가서 사면 25만 원이면 사요. 그러니까 이거를 바꿀 필요가 없는 거죠. 그냥 똑같은 거 사면 되니까. 나는 왜 될 것 같지? 돼요? 네. 아니요 근데 그 기사가 와가지고 네. 뭐 대보고 막 뭐 이러더니 아 이거 다 나갔다고. 근데 그 거기 기자분이 혹시? 네. 아, 그러니까 그런가 보죠. 아, 되게 당황스럽다. 저도 당황스러워요. 처음 당해봐요. 근데 18년도에 만약에 중고를 산다고 하면 10년 것도 팔 수도 있어요? 그러니까 파는 그러니까 60 얼마가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만약에 이 정도 사양을
중고나라 같은 데서 샀으면 한 30만 원대면 샀을 거예요. 10년 정도 산 거 뭐 사실 그렇게 팔면 안 돼요. 왜냐면 너무 노후됐기 때문에 이 PC의 컨디션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희도 모르고 일단 정상적으로 이렇게 찾았어요. 뭐 결국에는 왜 안 된 거예요? 왜 안 됐는지는 모르죠. 걔네들이 뭔 짓을 해가지고 안 됐는지는 저도 알 수가 없는 거죠. 아, 이거는 뭐 얘기했던 대로 메인보드가 나가거나 아, 뭐가 나가거나 이런 부분들은 없는 거예요. 얼마 주고 수리비가 얼마라고? 28만 원. 아, 네 사장님. 네, 저 며칠 전에 전화드렸었잖아요. 그저껜가? 저기 뭐냐, 우리 보면 그 네네. 사장님이 그 어저께 그저께 통화할 때 코로나 때문에 네. 자재값 많이 내렸다고 이거 네네네. 업그레이드 이거 하지 말고 그거 새 걸로 다시 조립하라고 했잖아요. 네, 알겠습니다. 네, 네. 그러면 네네, 금액이 알겠습니다. 얼마죠? 감사합니다. 네. 90? 50? 아, 사장님은 80 하는 거를 나한테 50을 준다고? 아, 그럼 지난번처럼 저 이거 새 거 조립해드릴 때 한 하루 이틀인가 기다렸던 것처럼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? 자선 사업가 나셨다, 야. 지금. 네, 얘기했잖아. 안 쓸 거야. 돼요. 아, 다 되는구나. 되고. 안 되니까,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렇잖아요. 안 되니까, 어이씨, 뭐 고장났나? 그러고서 컴퓨터 가게 아저씨 부르면 이제 컴퓨터 가게 아저씨가 하는 말대로 그냥 믿어야 되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지금 제가 여기 발라놓은 요거 있잖아요. 굳어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. 네. 우리가 볼 때 얘는 그냥 평평해 보이잖아요. 창 면적 자체가. 근데 이것도 지금 안 바르고 조립을 해가지고. 와, 새가운쩍 하려고 이거. 그러니까 이걸 컴퓨터 모르는 사람들은 이걸 안에를 까보지 않는단 말이에요. 열어서 내부를 보지 않아요. 일단 인식 자체도 지금 정상적으로 다 되고 있고요. 뭐 문제가 있는 부분은 딱히 뭐 없어 보입니다. 네, 인터넷도 잘 되고. 뭐. 좀 천천히 얘기해보세요. 제가 갖고 와오라 그럴게요.